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우리 보바소금 좀 보세요. 너무 많이도 피워주고, 여태까지 피워주고, 이렇게 많이 피워주는 꽃이 있습니까? 향기도 있고, 꽃대가 계속 올라옵니다. 와, 이렇게 쉼없이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봄부터 이렇게 피워주는데, 해가 지니까 오므라집니다. 이제 이거는 이렇게 요거는 활짝 배어 있고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꽃이 핍니다. 이것 좀 보세요. 요렇게 올라가면서 꽃이 피는데 굉장히 예뻐요. 번식도 씨앗이 발화돼서 번식이 되는데. 씨앗도 많이 떨어집니다. 손에는 잡히지 않아요, 씨앗이. 손에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잡히지가 않는데, 그 다음 해보면 씨가 많이 떨어져서 나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꽃을 많이 피워주고, 여기도 이제 요렇게 또 올라오죠.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이렇게 또 올라오죠. 아, 진짜, 아유, 구독자님. 동해에 진아님이 보내주셨는데, 진아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꽃을 오랫동안 피워주니까 더 예뻐요. 더 예뻐요. 더 예쁩니다. 아유, 저기 또 피었어요. 꽃송이가 이렇게 큽니다. 좀 크죠? 이건 소풀밭에서 이렇게 여기서 나서 자연으로 발화돼서 씨가 발화돼서 요리 나오는데 여기는 꽃송이 꽃이 큽니다. 이렇게 조금 크죠? 저기보다 이게 꽃이 크네요. 아유, 세상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피워주지 않나요? 대단합니다, 보바소금. 노지 월동 잘 되고, 아, 이렇게, 이러면서,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아유, 기특한 우리 보바소쿰, 이렇게 너무 이쁘게 꽃을 피우고 있죠. 줄줄이 올라가면서 꽃을 이렇게 피워줍니다. 노지 월동 무진장하게 잘 됩니다. 야, 진짜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목수국은 얼마나 늦게까지 피워줍니까? 이걸 보세요. 야, 참 꽃을 여기도 이거는 좀 지금 꽃을 이제 이렇게 올리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참 예쁩니다. 목수국 어쩜 이렇게 꽃을 오랫동안 피워줍니까? 와, 예쁜 아이입니다. 아름답죠? 아, 내가 흰색을 좋아하니까 더 예뻐요. 이렇게 목수국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개화 기간이 어쩜 이렇게 깁니까? 너무 이쁘죠? 요건 또 이렇게 지금 피고 있고 여기도 피고 있고 아유, 참 오래 갑니다.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가오라입니다. 바늘꽃. 꽃도 예쁘게도 피었습니다. 예쁘기도 하죠. 눈썹을 다 이렇게 달고, 눈썹을 이렇게 다 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그죠? 이것도 얼마나 가성비 좋습니까? 처음에 넣을 때는 조금 이 가격이 있었는데, 요즘은 3,000원씩, 5,000원씩, 작은 거는 3,000원씩, 번식이 잘 되고, 삽목도 잘 되니까, 가격이 좋죠? 삽목 잘 되고, 번식이 잘 되는 거는,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흔하니까. 꽃도
이런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아무데나 잘 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네팔 요정이 너무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참 예쁘네요. 색상이, 와, 이렇게. 요 가쪽으로는 이렇게. 여기도 피고 있고, 저 이렇게 꽃대를, 꽃봉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 예쁘죠? 이렇게 예쁘네요. 네팔 요정, 여기 보면, 아직 분갈이 못하고 있습니다. 16,000원짜리. 너무너무 아름답죠? 색상이 어쩌면 이렇게 예쁩니까? 삶은 색이 삶은 색. 삶은 색으로 얼마나 예쁜지, 꽃이. 희한하게, 이렇게, 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짙은 색이 이렇게 딱 가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삶은 색이 이렇게 예쁩니다. 우리 글록신이야. 6,000원짜리가 요렇게 예쁩니다. 이 6,000원짜리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 와, 진짜 예쁘네요. 글록신이야.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다시 꽃을 또 핍니다. 와, 진짜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이렇게, 여기 꽃, 이렇게, 또 꽃망울을 요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꽃망울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꽃을 피워주는데, 와, 참 이쁜 아이입니다. 여기도 꽃망울로 가지고 있고, 꽃대에 자르면 안 돼요.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런 거,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꽃대 없죠. 이런 거는 잘라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건 자르고, 요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자르지 마세요. 이 꽃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유, 얼마나 예쁘게 꽃을 피워주는지, 다이너마이터. 아, 예쁩니다. 이것도,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죠. 보라색. 보라. 향기 좋은 보라입니다. 이거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도 꽃대를 가지고 있고, 여기도. 보라 백일홍입니다. 너무 예쁘죠? 에나벨 수국.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고. 이 색상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꽃을 두 번째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예쁘죠? 꽃대 잘라주니까. 아, 이렇게 꽃을 여기저기 피워줍니다. 꽃대를 가지고 있고. 아이고, 너무 기특한 아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에나벨 수국만 이렇네요. 다른 아이들은 꽃이 없는데, 이거는 그렇게 꽃을 이렇게 피워주네요. 안에 지금 꽃좀 보세요. 아, 너무 예쁘죠? 종아리가, 요렇게. 늦게 두 개가 피었네요. 가리 늦게. 이렇게 종아리가, 두 송이가 피었습니다. 이쁘죠? 색깔이 이제 가을이 되니까 연한 색으로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래도 이것 좀 보세요. 피고 나서 이게 열매인가 봐요, 열매인가. 열매인가 봅니다. 이것도 희한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열매가 이렇게 열리네요. 이거는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 있는 아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거는 구독자님께서 주신 거고, 이거는 구독자님께서 주신 종아리는 이 열매가 안 생겨요. 이거 이렇게 열매가 안 생깁니다. 이거는. 언제나 봐도 예쁜 대풍등입니다. 진짜 예쁘죠,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재작년에 우리 근사님께서 사주셨는데, 아,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계속 꽃이 올라오고 있죠. 참 예쁜 아이입니다. 저 이런 꽃은 정말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제는. 저희보다 꽃을 다 많이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쁘게 잘 키우십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꽃 박사세요. 예, 백년꽃이가 자, 요렇게 그때는 오글오글오글 했잖아요. 오글오글 했는데 이제 요렇게 쫙 올라갔습니다. 쫙 올라가면서 핍니다.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희한합니다. 이게 또 우리 동생이 남의 소소함 그 자체가 이거를 여우꼬리인 줄 알았는데 여우꼬리가 아니고 촛불맨드람이라 합니다. 촛불맨드람이 여우꼬리가 아니래요. 촛불맨드람이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촛불입니다. 촛불 이렇게 그죠? 촛불 같아요. 여기서는 그긴 꼬리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라가 갖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촛불맨드람이라고 합니다. 잠자리가 네 팔에 앉았어요. 여기 보세요. 손에 앉았습니다. 어떡해요? 아유, 이쁘라.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좀 보세요. 아유, 이 세상에. 우리 앉아 있습니다. 아유,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될지. 이리 앉아서 날아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이거 쫓아야 되는데, 옆으로 가야 되는데. 에버그로우 루비가 참 이쁘네요. 이쁘게 생겼습니다. 꽃을 이쁘게. 자, 요렇게 피어주네요. 색상이 뭐 상당히 괜찮네요.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조금 특이합니다. 색상이. 벨벳 질하고 조금 다르네요. 이거는 꽃잎에서 우단을 깔은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하늘 바라기에는 진짜 예쁩니다. 꽃도 어쩌면 이렇게 오래 갑니까? 꽃색도 예쁘고, 아직까지 씨가 안 됐어요. 진짜 꽃이 오래 갑니다. 야, 이게 제일 먼저 핀 아이인데, 아직까지 요래 있어요. 씨가 완전히 다안 됐습니다. 진짜 꽃이 오래 가네요. 꽃이 너무너무 오래 갑니다. 예쁘기도 하고, 어쩜 이렇게 예쁩니까?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 꼭 키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이거는 햇빛 날때 땅에다가 심어줘도 잘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대부분 햇빛 날때 심어주면 비실비실해서 결국 떠나가거든요. 올해 그래서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오늘 심어주고 햇빛 온다고 오늘 심어주고 이제 그 뒤날 햇빛이 짱짱 났는데 이 아이는 떠나가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심어주니까 떠나갔거든요. 이거는 진짜 강합니다. 하나도 안 떠나갔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난타나 어쩌면 이렇게 색상이 너무 이쁩니다. 아, 이렇게 예쁜 맛에 이 난타나를 또다좀 좋아하시나 봅니다. 요건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요거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난타나가 요렇게 예쁩니다, 여러분. 참 예쁘죠?
여기도 보세요. 떠나갑니다. 이게 이렇게 말라서 떠나가요. 아, 올해는 진짜 이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떠나갑니다. 당국가들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고, 구록소가 세 개나 떠나갔어요. 여기, 자, 요거는 요렇게 꽃을 많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여기 피고 있는데, 이거 좀 보세요. 와, 블랙레드 이렇게 예쁜데, 이게 구록소가 이게 떠나갑니다. 분홍색이. 이거 좀 보세요. 저기도 하나가 떠나갔어. 떠나가는 건지 다 됐는 건지 몰라도 저도 하나 잘랐습니다. 근데 요것도 잘라봐야 되겠어요. 두 개를 잘랐는데 저 안에 요도 하나 잘라야 되겠어요. 지금 이리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시 또 이렇게 피워주고 다시 이렇게 피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는 또 블랙레드는 이렇게 또 꽃이 오랫동안 또 이렇게 피고 있네요. 우리 블랙레드 선캐처가 또 이렇게 이제 예쁜 모습으로 꽃을 보여줍니다. 참 이것도 강하네요. 이것도 강인합니다. 땅에다가 뿌리 싹 다 들고 심었는데 굉장히 이건 적응을 잘하고 뿌리를 빠르게 내려주네요. 선캐처 이렇게 아직도 꽃을 보여주고 있는 제라지소니 아직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제라지소니 예쁘죠? 얼똑 너무 잘 되는 아이입니다.